일요일인 오늘 아침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남부, 충청 북부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부터는 비의 강도가 점차 약해지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은 15에서 20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16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남부, 충청 북부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낮부터는 비의 강도가 점차 약해지겠지만 경북 북부에는 밤까지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비로 인한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는 오늘 저녁에 서쪽 지역부터 차차 그치겠지만 경상권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사이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내일 아침부터 낮 사이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 북부, 경북 북부에 50에서 100mm, 전남권, 경남 남해안에 30에서 80mm, 충청권 남부, 전북, 경북권 남부, 남해안을 제외한 경남과 제주도에 10에서 60mm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전해상에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풍랑특보가 발효된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 서부 먼바다에는 오늘부터 내일 새벽 사이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이 3에서 4m로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화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도는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이후 수요일까지 전국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전국 곳곳에 비가 또 한 차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각종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